저희가 어제 올라간 영상에서 이제 빅16팀 최근에 이제 리그 막판이니까 네. 어떤 선수들 영입 리스트에 올렸는지 이런 걸 쭉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맨유를 따로 할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적 리스트들이 지금 막 오픈이 되고 이러는 시기예요. 누구 데려올 거다. 우리 이제 챔피언스리그 가면 누구 데려올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맨유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게 하루 사이에 막 한 명도 어려운데 두 명, 세 명이 추가돼가지고 이런 선수들을 원한다고 하니까 이러면은 맨유 팬들 입장에선 인수 진전 있나 보다. 그쵸. 이 정도 돈 푸는 거면 이런 생각 들만 하잖아요. 그 세 명이 누구냐면 마운트, 네. 라이스, 케인입니다. 와. 이거 솔직히 예상 이적률로 봤을 때 3천억은 기본으로 넘길 거예요. 3천억이 뭐야? 4천억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경쟁이 또 붙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맨유가 좀 애매하다 싶은 자원들을 다 판다고 해도 그 돈을 과연 빠르게 마련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적설이 쭉 불거진 상황에서 이거 혹시 추가적으로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뭐 기름이 터졌다거나 유전 나왔다. 유전 나왔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다 데려와야지.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어딘가 인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아마 많은 팬분들은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카타르 자본은 비청산도 약속했고 예. 역시 풍족한 재정 자원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어떤 뉴스가 추가적으로 뜨진 않았는데 혹시나 내부에 어떤 진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상황에서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회로, 희망회로를 좀 굴리는 것 같은데 근데 케인, 마운트, 라이스 데려오는 것까진 그래. 뭐 오고 싶어 할 수 있어. 근데 터나와 감독도 좋아하냐 이것도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터나와 감독 모두 다 이 세 명의 선수들 다 좋아한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예. 팀 분위기와 스타일에도 잘 맞는 영입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운트, 라이스, 케인 공격수랑 중원 보강은 진짜 최고거든요. 아, 해야죠. 근데 센터백이랑 키퍼 보강도 해야 돼요. 예. 예, 키퍼는 특히 센터백은 뭐 일단 맥와이어가 팔리면 데려오는 분위기라고 하고 뭐 뉴스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김민재 링크 그렇게 진합니다. 센터백은 그래서 왠지 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키퍼는 이상한 애 많지. 네. 저는 좀 더 지금보다 링크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대해야 모르겠어요. 아, 맨유 팬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네. 생각을 하죠. 걱정이 네.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네. 키퍼도 여건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링크가 본격적으로 떠야 한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꼭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맨유 팬들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다른 팀 팬들이 봤을 땐 대야 선방하는 거 보고 야 대야 잘하는데 왜 그래? 근데 맨유 팬들처럼 이렇게 리그 경기를 쭉 보면은 네. 야 미쳤네 대야 아 또 실수하네 아 저 뭐 하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대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쵸. 자 일단 골키퍼는 지금까지 링크가 더 진해지진 않으니까 네. 케인, 마운트, 라이스 데려왔을 때 그래서 맨유 베스트 11 짜면 어느 정도 되냐 맞아요 딱 3명만 추가해봤습니다 예. 딱 3명만 추가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베스트 11은 이거예요 전방에 케인 있고 예. 와 근데 강하죠? 예. 진짜 세 보여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이 3명을 다 동시기용했을 때이기 때문에 브루노도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야 일단 라이스 카세미루가 3선에 서있다라는 게 야 든든하죠 진짜 든든해 둘이 그냥 활동량으로 다 비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루쿠쇼, 리산마, 바람, 비사카 여기 백포에다가 그 위쪽에 밸런스 그리고 마운트, 브루노 래시포드의 2선까지 그리고 케인이랑 라이스는 뭐 당연히 모든 팀들이 좋아하니까 마운트는 좀 의문보 있잖아요 근데 본인 밑에 카세미루 라이스 있죠? 오른쪽에 부페 있죠? 마운트 가운데 뛰잖아? 그럼 난 마운트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방에 케인이니까. 맞아. 케인은 또 2선의 폼을 살려줄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역시 3명이 들어왔을 때 밸런스는 야 진짜 환상적이다. 돈만 된다면 예, 경쟁만 이긴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마운트는 의문보가 있으니까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일단 뭐 협상이 얼마나 좀 됐는지 진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가디언의 스테인버그의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은 들여다볼 만한 필요가 있죠. 마운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마운트 계약이 내년에 만료가 되고 첼시와의 연장 협상은 현재로선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마운트 본인이 지금 첼시에 마음이 떠 있는데 왜냐? 첼시가 마운트의 요구사항을 맞춰주길 꺼려하고 있대요. 마운트는 자기가 리스 제임스급 주급을 좀 받고 싶어 한답니다. 근데 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첼시 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마운트 요즘에 리스 제임스보다도 뭔가 활약이 좀 미미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임스급으로 맞춰주기는 좀 무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애초에 리스 제임스부터 협상이 잘못됐다. 아~ 제임스도 사실 잔부상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부상으로 빠지는 기간이 긴데 너무 이제 리스 제임스에게 높은 주급을 맞춰주다 보니까 마운트 입장에서도 같은 유스 출신인데 그쵸? 나는 왜 저 정도 못 줘요? 라고 할 만큼 이유가 제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월급을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돼요 진짜. 아는 순간 이게 어쩔 수 없어. 네. 실제로 실제로 누가 더 나보다 능력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그러니까 대표가 이런 월급을 줄 거 아니야.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내가 아는 순간 아니 쟤랑 나랑 그 정도 능력 차이라고? 이런 생각 들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운트 입장에서 그런 기분 상함이 그렇지. 있을 수 있다. 뭐 두 가지 부류 다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의 요구사항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첼시도 마운트 재계약은 꺼려지고 마운트는 그런 첼시에게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스날과 리버풀도 마운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첼시가 원하는 이 종류는 최소 6천만 파운드라고 얘기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경쟁이 붙다 보면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마운트가 되지 않았을 때는 좀 뭐 대안이 있나요? 코바치치. 네, 첼시 똑같은 코바치치. 이 종류는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스테인버그 기사에는 라이스가 이때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스는 아스날 뉴캐슬과 경쟁이 필요하다 정도였던 얘기가 있었고요.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마운트 데려오면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건가. 그치. 이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맨유 첼시 경기를 보면 맨유가 첼시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반 초반에 선제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강한 압박을 했습니다. 그 강한 압박을 할 때 포진을 보면 약간 3-1 사이처럼 보였어요. 후방에는 변형 백3를 풀백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맞추고 위쪽에 카세미로만 남기고 오늘 카세미로 진짜 미쳤거든요. 어쨌든 카세미로 원볼란치, 그 위쪽에 에릭센이랑 브루노가 같이 중앙에서 압박, 윙포워드 압박, 그리고 최전방에는 이제 투톱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구도가 되는 어제 경기의 그 포진이었는데 강한 전방 압박 포인트를 삼았을 때 아마 마운트 선수가 이번에 에릭센이 전진했던 것처럼 전진되는 위치의 중앙 미드필더가 될 것 같아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되겠죠. 근데 에릭센보다 활동량이 마운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팀이 전진 압박을 가할 때 중원에서의 어떤 활동량을 요구할 때는 마운트가 훨씬 더 맞는 카드가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거는 형철이 생각은 어때요? 마운트 네.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올 시즌 폼이 진짜 안 좋았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운트에 대한 이 지출은 이 종류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여전히 합리적인 지출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 첫 번째, 마운트의 최근 폼에 대한 우려. 이게 단순히 올 시즌뿐만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좀 약간 폼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마운트가 얼마나 폼이 안 좋아졌는지를 보시려면 특히 결정력에 대해서 얼마나 마운트가 아쉬운지를 느끼시려면 지난 시즌 카라바코 결승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리버풀 첼시 결승 때 마운트가 좀 많이 날렸는데 첼시 팬분들이 화가 좀 났던 그날 경기가 됐었고 두 번째는 마운트를 데려왔을 때 역할이 여전히 애매해 보인다. 일단 래시포드 공고하죠. 그리고 안토니 이 종류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될 겁니다. 마운트가 그래서 원래도 측면에서 잘하는 선수가 아닐 뿐더러 측면에서 약간 플레이메이커처럼 중앙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윙포워드 주전을 주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애매하고 그러면 역시 마운트의 역할은 중앙 미드필더가 될 텐데 브루노의 경쟁자는 사실 브루노의 지분을 차지했을 때 말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경쟁자 없죠. 네. 브루노의 백업 이 종류를 투자했는데 백업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브루노를 측면으로 밀어내면서 마운트가 공미를 갈 것이냐. 아까 베스트 윤곽을 짰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이게 오래 이어지기에는 브루노도 측면에서 쓸 때는 장기적으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는 중앙에 오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측면에서 일부 잘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더 잘하게끔 브루노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마운트 부패 공미 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종류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브루노랑 마운트를 동시에 써서 아까 얘기했던 3-1-4-2 이게 이제 4-3-3에서 변형되기 되게 쉬운 포지션인데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에 에릭센 자리에 마운트를 쓰고 브루노랑 같이 카세미로 이렇게 3미드를 그리면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면 후방에 대한 보강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겠죠. 예, 물론 지금 이제 오늘 링크가 떴던 라이스가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라이스가 영입된다 그러면 카세미로 라이스 번갈아가면서 뛰어도 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 브루노 측면 가고 마운트 가운데 와가지고 다 쓰는 방향으로 전술을 운용해도 라이스 카세미로가 있으면 후방이 든든하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라이스랑 마운트 절친이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절친과의 재회라는 부분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부분도 만약 이로운 일이고요. 그 라이스가 오면이고 그리고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저희가 어제 영상에도 잠깐 다뤘지만 라비오 데려올 수 있으면 FA로 데려올 수 있고 또 이강인 선수 잉크도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사실 마운트에 비해서는 라비오나 이강인 투자하는 게 부패도 워낙에 이제 굳건하게 있으니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라비오랑 라비오는 FA이고 이강인도 이제 바이아웃 금액을 봤을 때 역시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저는 이 종류를 고려했을 때는 역시 조금 위험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이 종류를 투자하면 보통의 구단이면 다른 포지션 보강을 좀 힘들어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공격수 보강이 사실 더 급한데 맨유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볼 만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수 데려오는 건 케인. 네. 예. 해리 케인. 근데 저는 해리 케인이 마운트보다는 더 우선시 협상이 되어야 되는 선수라고 보고 스테인버그의 기사를 보니까 맨유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수 영입에 있어서 케인이 현재 영입 후보 명단 중에 최상단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케인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제의할 것이고 길게 사과가 이어지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길게 이어진다고 해서 이득 볼 게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레비 상대로 길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치겠다. 그걸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케인 영입을 위해서 레비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맨유 구단도 알고 있다. 근데 레비가 현재 해장직의 위기에 있죠. 예. 일단 올 시즌 너무 부진했고 감독도 바꿔가는 과정 자체에서 레비 어떤 운영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의문을 좀 많이 남겼고 지금 토트넘의 팬들은
랩이 퇴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직면을 했는 상태인데, 게다가 아직 새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랩에 대한 비판이 거세잖아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주축 공격수 케인까지 쉽게 넘겨주는 결정을 해버리면 팬들의 민심은 그냥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랩이는 케인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정말 내년에 FA로 케인을 풀어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시즌 더 쓰고. 그렇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 지금 케인을 데려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케인의 대안으로는 오시맨이나 회이룽 같은 선수들이 꼽히는데, 오시맨은 1억 3천만 파운드. 2,100억 정도? 네, 너무나도 좀 센 네. 금액이죠. 게다가 이 정도 금액을 쏟는데 프리미어리그 적응 여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첼시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오시맨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회의룬의 경우는 너무 어리지 않아요? 2003년생. 네. 즉시 전력감 프로필에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아탈란타에 와서 세리아 첫 시즌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경기 보면은 진짜 빠르고 공간 잘 찾아 들어가는 네. 저 오스트리아 리그 때도 되게 관심 가졌던 선수인데 되게 능력은 있어요. 근데 터치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 빅리그 경험은 해야 되고 아마 페이룬이 영입하더라도 추가 공격수는 맨유가 영입해야 될 수 있다라고 스테인버그 기자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외에 또 짧게 링크란 선수도 뭐 블라우비치, 하무스, 렌달콜로 무아니, 쿠두스 등이 있는데 이렇게 쭉 보잖아요. 오시맨이 물론 좋긴 하지만 오시맨의 이적료가 너무 세다는 거 봤을 때 이 중에서 그리고 오시맨이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다는 거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후보군은 케인인 건 변함이 없는 거 사실입니다. 케인은 뭐 사실 뭐 내려서 쓸 수도 있고 위에서 쓸 수도 있고 너무 만능이니까 득점력 문제 바로 해결되죠. 오늘 예. 마샬 보신 분들은 예. 아마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새벽에 깨고 보시면서 눈 감았다 뜨면 케인이다, 눈 감았다 뜨면 케인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뭔가 느낌이 달라져요. 예, 마샬이 이번에 많이 날렸고 이선 폼도 케인이 영입 때문에 훨씬 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최고의 매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이 영입됐을 때 전방에서 득점력 해결할 수 있고 뭐 이선은 좋아요. 좋긴 맞아요. 한데 이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맨유 축구 볼 때마다 부패는 수비적인 부담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키패스에 대한 부담만 덜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더 잘해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약간의 단점이라면 역시 힘이 좀 부족하다는 거. 견제받았을 때 경합을 막 이렇게 이겨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경합을 최전방 공격수가 이겨내주면 그치. 브루노는 더 미쳐 날뛸 겁니다. 맞아요, 전 맞아요. 그래서 마운트 영입이 됐을 때 브루노가 괜히 측면에 갈까봐. 아 근데 아까워. 브루노는 중앙에서 그렇게 최전방 공격수 보강돼서 시너지 나오면 진짜 미친 듯이 잘하고 그게 전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마운트는 아직은 좀 애매함이 있어 보인다. 부패 살리려면 뒤에 카세미르고 전방에 케인 있으면 부패는 더 잘할 거야. 근데 이 선수가 추가로 영입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라이스? 선수가 누구냐? 디클란 라이스. 아, 그쵸. 네, 그러면 진짜 퍼즐이 완성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센터백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센터백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민재라면 와, 박수를 칠 만한 보강입니다. 발 밑으로 깔아주는 패스가 아, 나는 그 느낌. 그 나폴리 경기 보면 김민재랑 오시맨이랑 이런 것도 하잖아요. 김민재가 드리블 전진해가지고 부패한테 딱 밀어줘. 부패가 케인 발 밑에죠. 케인 마무리.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빼놓아서 안 되는 포인트 하나. 키퍼 보강. 아, 된다면, 키퍼는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와 경기 보는 재미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스 영입이 더 반기만 하고 이 세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링크가 뜬 거는 되게 저도 좀 반가운 일인데 자 데일리메일의 사미 목베레 기사입니다. 역시 읽어볼 만한 이유가 있죠. 맨유가 합류하면서 라이스 영입 전에는 불이 붙을 예정이다. 아, 라이스에 대한 경쟁 구단이 이제 아스날과 첼시까지 총 세 구단인데 아까는 뭐 뉴캐슬 얘기도 있긴 했었어요. 라이스는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첼시의 경쟁력은 부족하다. 웨스트햄이 요구할 예상 이적료는 1억 파운드고 아스날은 일단 9천만 파운드를 가지고 웨스트햄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9천만 파운드 대 1억 파운드. 1천만 파운드 차이.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에이 뭐 고작 1천만 파운드인데 이거 우리나라 돈인데 100억 이상이거든요. 1,000원, 2,000원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스날과 웨스트햄 간의 이적료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 맨유가 뛰어드는 건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반길만한 일이다. 그럼 맨유가 만약 여기서 아 아스날 잠깐만 있어봐. 우리가 너희가 부르는 금액 다 받아줄게. 맞춰줄게. 그러면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땡큐 하면서 맨유와 협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많이 주는 팀 파는 거야. 그래서 혹시 마운트와 절친 마운트와 제외를 맨유에서 할지도 모른다는 그렇죠. 부분이 또 기대가 되는 스토리라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전술 컨셉 뭐 터너 감독이랑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잘 맞죠. 일단 빌드업에 기여가 가능하고 사실 라이스가 영입된다고 해서 라이스에게 후방 빌드업의 모든 역할을 맡기진 않잖아요. 그리고 맨유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센터백들의 빌드업이 이미 미드필더급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니산드로 웬만한 미드필더보다 볼 잘 차고 조율을 잘해요.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미드필더의 빌드업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사실 올 시즌 카세미루가
빌드업에 있어서 패스미스가 은근히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 빌드업을 해주는 데 있어서 카세미루가 약간 아쉬움을 드러냈던 부분도 저 올 시즌에 있었다고 봐요. 근데 라이스 역시도 사실 본인에게 혼자 플레이메이킹을 하라고 하면 그건 약간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웨스트햄에서는 그게 됐지만 B클럽에서는 똑같은 역할을 맡았을 때 그걸 온전히 잘해낼 수 있을까는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맨유처럼 이미 센터백들이 그 빌드업 부담을 덜어주거나 줄여줄 수 있는 조합이 후방에 완성되어 있는 팀이면 라이스 입장에서도 더 편하게 축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라이스의 장점인 압박과 수비 커버 그리고 피지컬이 좋으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삼선에 어떤 파트너가 뛰건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디클란 라이스는 지금 맨유의 후방 환경에서 시너지를 낼 만한 아주 좋은 자원이다. 여기 이제 자비처 임대만료 되죠. 프레드 맥토미니 중에도 정리할 자원이 한 명 있을 겁니다. 에릭센 부상 이후로 물론 이제 앤디 캐롤이 그 너무 심한 태클이었기 때문에 너무 불운한 부상이었지만 나이도 있고 뭐 부상 여파도 있고 에릭센은 아마 폼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라이스가 와서 중원 뎁스 채워주고 그리고 에릭센 이제 로테이션 멤버. 네. 그렇게 되면은 뎁스 강화되고 카세미로랑 같이 뛸 수도 있고 번갈아 뛸 수도 있고 또 중원의 그 위쪽에 누가 영입되는지에 따라서 중원 잡을 완성해 줄 수 있으니까 최고의 영입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제 진출 티켓을 땄고 내년 시즌을 위 아 다음 시즌을 위한 지금 빌드업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이어지는 거, 잘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맨유 팬들 입장에서 진짜 방점 찍을 수 있는 거, 카타르 자본이 딱 들어와서 인수가 되는 순간, 이게 리스트들이 진짜 희망으로 굴러가도 쫙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신에, 사실 라이스는 어쨌든 아스날하고 링크가 더 짙은 상황이다. 이겨내야 된다. 예, 마운트, 개인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리버풀하고 링크가 좀 짙긴 했어요. 좀 지켜봐야 되고 케인의 경우도 일단 토트넘이 팔기는 쉬운 결단을 내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세 명 다 링크가 났고 맨유가 돈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마련됐을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그거지? 않다는 부분과 함께 예. 경쟁이 붙기 때문에 이 선수들 다 영입하는 게 선수 한 명만 보더라도 쉬운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